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끼니를 거르거나 혼자 밥 먹는 이른바 혼밥족이 생기는 등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한 올바른 식생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1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뭐 네. 1인 가구 맞춤형 가전제품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주택도 네. 생기고 있는데, 이 건강 문제 어떤 점이 대두되고 있나요? 네, 되게 이제 식사를 제때 못하게 된다거나 그냥 인스턴트 음식으로 대충 때우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필요한 영양소 부족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나 빈혈 같은 질병이 생기기가 쉽고요. 그리고 반대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를 과다하게 섭취를 하다 보면 이제 불필요한 나트륨이나 당분, 그리고 지방 섭취가 많아져서 영양 과잉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규칙적인 식사나 야식, 그리고 음주 등으로 인해서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소화기 질환도 생길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나 외로움, 그리고 수면 장애나 알코올에 의존을 한다거나 하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하네요. 네, 정말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실 청소년부터 바쁜 직장인, 그리고 60대 노인까지 정말 다양하게 식생활 습관이 좀 나쁘게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급하게 먹고 혼자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좀 짚어보면 좋겠어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특히 60대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단백질이나 비타민 무기질이 부족해지기가 쉬운데요. 섭취를 적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각종 장기가 노화가 되다 보니까 치아가 좋지 않아서 씹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을 먹더라도 영양소가 흡수가 잘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분들 중에 의치를 사용한다거나 친분비가 감소하면서 입이 마른다던가 후각 기능이 저하돼서 냄새를 잘못 맡으면 음식의 맛을 제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입맛이 떨어져서 제대로 못 먹고 또 이제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가 쉽게 되겠죠. 근데 그와 반대로 젊은 연령대는 칼슘이나 철분 그리고 비타민군이 섭취 미달이 많은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군이라던가 다이어트를 하는 20대 여성군에서 부족한 비율이 좀 높은데요. 젊은 연령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식이 잦고 그리고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걸로 인해서 지방이나 나트륨 섭취가 많은 영양 불균형 같은 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몸이 좀안 좋아지시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젊은 층들은 오히려 더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되네요. 약간 좀 영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과잉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네, 되게 영양 불균형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영양 결핍도 포함되지만 영양 과잉도 함께 포함을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20대 남성의 16.7% 정도가 하루에 필요 열량의 125% 이상을 섭취하면서 지방 섭취량이 높은 에너지 지방 과잉 섭취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양상은 30, 40대를 거쳐서 이후에 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아마도 직장 생활과 함께 음주의 기회도 잦아지고 하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걸로 생각됩니다. 회식 가서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근데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같은 연령대 20대 정도의 이런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20대 여성은 좀 흥미로운 것이 영양 부족군도 많은데 영양 과잉군도 또 많은 것이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왜 그런 이것은 거죠? 아마도 체온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도하면서 미세 영양소 섭취는 좀 적게 하고 또 음식을 적게 먹으면서 밥은 먹지 않는데 대신 과자나 간식거리 같이 고열량이나 고지방식을 하는 것 때문에 생길 거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튀기거나 볶거나 하는 식의 음식과 육류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불필요하게 지방 섭취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영양소 균형이 잘 잡힌 식사를 하도록 좀 노력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는데 안 먹었는데 막상 고열량 식품들을 많이 그런 먹어서 분들의 원인이 여기 있었네요. 네, 적게 다이어트가 아니네요. 먹는데 오히려 더 살이 찌는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찔렸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요즘에 이 영양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신경 써서 먹는다고 뭐 나름대로 짰다고 하는데 그 지식이 부족하면 이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영양소가 좀 고루 균형되게 먹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우선 그 탄수화물, 그 단백질, 그리고 지방, 비타민과 무기질 많은 대표적인 음식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어야지 이제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이제 자기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아침에 대개는 식빵에다가 이제 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를 드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기본이죠, 그게. 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는 단백질이 상당히 부족한 식단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만 많아지는데요. 이럴 때는 오렌지 주스 대신에 우유로 바꾼다거나 하고 과일이나 채소 샐러드를 추가를 하게 되면 아주 영양소 균형이 더 좋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릿속에 그 식판이 있죠. 그 우리가 급식을 할때 하는 식판을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해봐서 밥과 국이 들어가는 자리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로 채우고 그리고 반찬이 들어가는 곳에는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많은 음식을 채운다고 가정을 한 후에 내가 먹는 음식들이 각 영양소의 자리를 다 채우는지 아니면 한 부분이 혹시 넘치지 않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음식을 선택하시면 좀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먹으면 살이 찌고 균형이 안 좋아져서 건강에 해치게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 영양 불균형 문제,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됩니다.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또 먹는 양을 줄여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거고요. 또 식습관 문제도 바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줄여야 할 음식, 그리고 예방법, 이런 건강을 식습관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법, 이런 걸좀 설명해 주시죠. 대개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 좀 불필요하게 많이 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나트륨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국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을 많이 먹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국그릇의 크기를 줄이고 가능하면 건더기만 건져 드시는 게 좋고요. 젓갈류 같은 절인 음식을 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료수의 경우에는 특히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설탕 덩어리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음료수니까 가능하면 음료수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커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믹스 커피를 마시게 되면 열량 섭취가 많아지니까 블랙으로 마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아까 뭐 단백질 같은 것도 먹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 탄수화물만 먹으면 아까 영양이 불균형하니까 항상 그 칸에 맞춰 생각해라 했는데, 단백질은 어디에 좀 많이 들어가 있죠? 대개 단백질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조금 부족해지기가 쉬운 식단인데요. 단백질은 두부나 콩이나 그리고 우유, 그리고 살코기, 생선에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매 끼니마다 적어도 한 종류 정도는 챙겨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무엇보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맞는 식단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